이낙연 총리,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만 안겨준 이낙연의 사면론, 그렇죠? 결국은 모두가 이제 이낙연이 사면론을 던짐으로써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대통령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국정 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이제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제가 가장 아쉬운 거 그게요. 어떤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민생을 책임지는 신년사를 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국민통합, 화합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벌써부터 혼자, 대통령 시늉을 하다가, 대통령이 가장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다 그러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뭐 사전 교감설. 여기저기서는 이제 본인도 교감설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뭐가 뭐 계속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뭐 절박한 충정으로 제안했다. 절박한 충정으로 제안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 혼자 제안을 하든가 해야죠. 그렇죠? 지 혼자 제안하든가, 그래갖고 어떤 청와대와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든가, 아니면, 한명숙, 최민희, 이런 사람들 사면해야 된다, 어? 뭐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든가, 우리 진영의 어떤 공감이다는, 한명숙 전 총리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면을 해야 된다.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억울한 어떤 그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면을 할 때다. 정치적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러면서 어떤 박근혜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박근혜는 사실상 그냥, 좀 죄송하지만 박근혜는 똘박이잖아요.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쵸? 박근혜는 똘박이거든요. 모르는 거에 비하면 박근혜는 3년 이상 살았으면 이명박이는 계속, 그러니까 사면 얘기를 해도 박근혜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명박이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이명박이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죽인 놈이에요. 이명박이는 4대강 그 무엇도 뒤지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뇌물 하나로 17년을 먹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공감되지 않는 사면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충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충정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팔았다. 저는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적폐청산이 끝났나요?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나 이명박근혜의 심판이 끝났나요? 여러분들 국민통합이나 사면 얘기는요, 정말로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되고 적폐청산이 끝났을 때 그때 국민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적폐들은 준동을 하고 있고 박근혜가 지난 4.15 총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옥중 정치를 했어요. 태극기 부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갖고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명박이 법치는 무너졌다. 이 지랄을 했었어요. 반성은커녕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대동단결을 해야 된다. 태극기 부대에게 옥중 정치를 했던 게 바로 박근혜예요. 이명박이는 17년 내에 어떤 그 형이 떨어질까 법치는 무너졌다. 그딴 소리를 했는데 MB 박근혜 사면을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얘기 이 시기에 얘기하고 그 심판도 그 어떤 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였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면이라는 이런 얘기들은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던지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무감각 제로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면
아직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을 경우에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낙연이 던질 카드가 아니에요. 이낙연이 이 얘기를 던져갖고 결국은 어때요? 지지층에서 분란만 시킨 거거든요. 자기 지지층 분란시키려고, 응? 이런 무슨 대통령 팔아먹으면서 충정이니 이런 얘기는 절대 할 필요가 없었다. 결국 가장 이낙연 사면론에 어떤 수혜를 입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다. 그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뜬금없이 사면론 꺼냈고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개혁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그러니까 본인의 사면론으로 중도 확장, 아주 어리석은 정치예요. 올드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상대의 정적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인다? 천만의 말씀이지. 태극기 모독 부대들을 끌어들여서 뭐 할 건데? 어? 근데 하나만 얘기합시다. 박근혜 사면해갖고 태극기 모독 부대들을 끌어들여서 뭐 할 건데 도대체?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박근혜 사면된다고 민주당 찍을 것 같아? 빨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박근혜 사면시킨다고 태극기 모독부대가 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 이제 이낙연의 어떤 충정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다 민주당 찍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 중도 확장이라는 정책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중도는 정치적 식견이나 의식이 낮아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관망으로 돌아선 거지 저쪽을 지지하나요?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그 관망하는 그 응답자들이 여론조사하면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리는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해갖고 잠시 밖에 나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잘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몇 프로까지 올라갔었어요? 70% 이상까지도 올라갔죠. 근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5%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35%가 다 이탈을 해갖고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50%가 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을 해갖고 국민의힘에게 전부 갔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50% 60%가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이명박근혜의 어떤 그 과거 국정농단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촛불정부에 의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을 사면을 안 해서 돌아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박근혜 사면이나 이명박 사면을 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응? 비전과 철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이런 이낙연은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저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이낙연 대표를 저는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왜? 검증이 필요하다. 어?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이라도 꼭 당대표를 시켜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결국은 이낙연은 이제는 사실상 제가 보면 정치적으로 회복불능이에요. 회복불능의 정치적 어떤 아주 똥볼을 찬 거고 가만히 있는 이재명 지사는 개혁적 이미지가 됐고 여기서 그냥 한 방에 갈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면론으로 그 결국은 이낙연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낙연의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낙연의 오만이 뭐냐? 언론에서 계속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을 지지했다라는 보도 많이 봤죠. 친문 강성 지지층들이 이낙연을 지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도 문재인 대통령 믿고 본인 정치를 하려고 사면론을 꺼냈다가 친문 강성 지지층을 제가 보면 굉장히 그냥 물로 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가 어떤 걸 어떤 그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져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은 자기를 지지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1월 1일 날 사면론을 꺼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 과정을 오판한 거죠.
촛불 국민의 분노에 의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국민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나와서 촛불을 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했는데 아직 심판도 아직 단죄도 되지 않았는데 사반론을 꺼냈다는 것은 이낙연의 어떤 친문 강성 지지층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정무적인 감각은 제로다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보면 이낙연은 총리까지 해요. 그냥 이낙연은 총리가 그 사람의 그릇인 거를 본 거예요. 그냥 총리까지 이낙연의 모습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사면론에 대해서는 좀 빨리 수그러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면론이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사면론은 접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계속 무슨 그래도 충정이었다 뒤끝 있어갖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자체가 어떤 민주당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쵸?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는 심판도 적폐청산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면타령이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낙연 총리를 죽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기억하자. 알겠죠?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심판을 했고 민주당 당대표고 민주당 사람인데 죽일라 그러지 말아라. 죽이면 안 된다. 죽이지는 말고 그냥 꼰대였고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오판을 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면 어쩔 겨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으면 가장 신복이었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그만해라 이낙연 그런 얘기를 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청와대가 뭐하러 선을 긋겠어. 이거는 대통령을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낙연은 총리까지였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다고 이낙연을 죽이지 말아라. 대통령 지지율 20% 나오는 거 쉬운 거 아니다. 반드시 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거국적인 대권 어떤 경선이나 이런 거 할 때 선대본부장이니 할 때 뭐든지 할 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절대 옆으로 세게 하면 안 된다. 또 나가서 무슨 또 호남 파들이랑 손잡고 그러면 안 된다. 그쵸? 살려놓기만 해라. 죽이고 싶더라도 살려는 놔야 된다. 꼭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판은 하되 죽이지는 말아라.